아, This is crush. 너무 많아요. 아, 저 민망하네. 환절기. 아, 근데 이거 너무 오그라드는데. 아. 안녕하세요, 크러쉬입니다. 네, 오늘 GQ에서 진행하는 크러쉬의 In My Phone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문자 vs 전화. 전화. 안익십 가능. 안익십이 뭐예요? 아, 가능. 카톡 빨간색은 무조건 없앤다 아니면 안 없앤다고 써야된다. 못 없앤다. 배터리 1%까지 버틴다 아니면 충전해놔야 된다. 충전해놔야 된다. 내일은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검색한다? Yes or no? Yes. 오늘 몇 번 검색한다? 한 30번. 아, 지금 또 앨범 나왔을 때라. 제일 자주 쓰는 어플 3개. 모티베이션, 유튜브, 애플 뮤직. 모티베이션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. 또 로꼬 형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멘탈이 힘들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얘가 어떻게 알고 알림이 이렇게 딱 와요, 알람이. 네, 지금은 할 수 있으니 계속 하세요. 이런 식이에요. 킹 받을 때도 있긴 한데 그냥 하세요 막 이런 거 올 때도 있고. 실망은 과속 방지 턱과 같습니다. 도로를 계속 주시야 내 마음은 목적지에 두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뭐 인간관계, 뭐 사랑 뭐 이런 카테고리별로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합니다. 평소에 작업하실 때? 아, 완전 일상생활에서 기록한 편이에요. 아, 내가 갑자기 막 영감이 떠올랐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. 원래는 만 개 넘었었는데 지금 핸드폰 바뀌면서 2200개?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워 같은 경우도 후렴구에 후보군들이 막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, 아 근데 이거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. 아, 잠깐.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이건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아우트로로 간 거고. 너무 많아요. 아, 저 민망하네. 뭐 이런 거 있고. 이게 샤워하다가 뭐 가사가 있는 건 아니고. 샤워할 때나 아니면은 산책할 때. 로즈랑 할 때는 못하고 두유랑 할 때는 할 수 있어요. 또 뭐가 있을까. 2018년 5월 1일인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. 이게 그 With You라는 노래인데, 제 노래 중에 It's always good time with you 이런 노래가 있는데 2집 앨범에 그 멜로디였던 것 같은데. 사람 올까봐 소심하게 되게 민망하긴 하네요. 이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완성이 된. 네. 새벽 3시 54분이고 2020년 5월 22일인데 제가 쓴 건 건지 명언을 쓴 건 건지 모르겠는데. 이상을 포기할 때 사람을 늙는다. 피부에 주름지는 것보다 영혼에 주름지는 게 더 무섭다. 이런 거 가사에 꼭 쓰려고 쓴 거 있어요. 그냥 되게 짧은데 뭐 너는 별, 나는 밤하늘, 우린 꿈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건 오후 5시 18분인데요 2017년 10월 17일 엄청 옛날 거네. 이불킥을 제대로 한 메모가 하나 있는데 산들 바람에 휘날리는 휘황찬란한 젊음이여. 나는 어찌 이 환절기. 아, 근데 이거 너무 오그라드는데. 아. 왜 환절기에 대해서 왜 생각을 했냐면은 설렁탕집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말고 또 있다 계절이, 그게 환절기다 이렇게 썼어요. 1년을 4계절 사는 줄 알았지만 계절이 하나 더 있었다.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가 쌓여서 비워내려 산책을 해봐도 기도를 해봐도 오히려 더 숨이 막혀왔다. 왜 그런가 하니 길거리에 널려있는 보물들을, 봄을 환영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, 물가에 비치는 밤하늘의 밝은 미소를 보지 못하고 내면의 안개 속에서 앞을 보지 않고 그냥 계속 걸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라. 저희 팬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들려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었던 저를 이제 보고
가사를 썼던 건데 밤새 쌓인 독은 담이 돼 담 담 걸릴 때 담 담배 한 모금에 잠이 깨 난 흘러가기만을 바란 채 고개는 떨어지네 땅 밑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껴 맞춰져 있잖아 불안하고 불안해서 날 좀 먹게 돼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는 도대체 왜 핑계가 필요해 괜히 거울을 볼 때면 울고 싶은데 눈물은 또 어떻게 차라리 난 아무개로 남을래 누구의 누구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래 잠시만이라도 두 귀를 닫을래 널 찾을 때까지만 진짜 항마력 달린다 이거 근데 아마 이것도 한 1, 2년 됐을 거예요 근데 막 여기 밑에 뭐 책을 읽을 때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?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? 오 그걸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지 그걸? 혹시 시밤이신가요? 오 무서운데? 애플 뮤직이랑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뮤직이랑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? 애플 뮤직이요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만드는데 음악을 디깅을 하면 애플 뮤직에 있는 노래들은 다 찾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따로 플레이리스트 안 만들고 그냥 제가 좋아요 표시한 노래들로 이렇게 다 채워놓고요 유튜브 뮤직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 보관함들이 좀 다 있고 막 이렇게 제가 영감 받은 노래들 막 이렇게 있고 예, 아무래도 계속 스케줄이 많고 막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좀 잔잔한 음악들 많이 듣긴 하는데 이 모니카 세텔룬드라는 가수고 드레반스랑 같이 한, 너무 좋아서 LP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, 뭔가 저도 제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요즘에 많이 못 봤었어가지고 이렇게 In My Phone 하면서 흥미롭게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화보 촬영도 3년 만에 처음 오늘 한 건데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촬영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크러쉬였습니다. GQ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